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아 중상. 오늘 할 컨텐츠는 바로 감옥을 출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산소통 미션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미션이 랜덤하게 떠요. 뭐 미션 탭에 들어가시면요, 일반 정비 탭에 재소자 정비 기회라는 미션이 있으세요. 이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좀 기다리시면 뜰 때도 있고, 서버를 바꾸셔야 할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받으세요. 받으시면, 자, 갱도, 심도라는 말이 나오고, 산소 키오스크를 수리하십시오 라고 미션 목표가 뜹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워크 마인스라는 지역으로 가셔야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미션은요, 감옥에 있는 모든 유저들이 다 공통 미션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래서 빨리 미션을 받으셨으면 누구보다 빨리 해당 위치로 가셔야 돼요. 자, 먼저 똑같이 체감하는 지역처럼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셔가지고 쭉쭉 가세요. 그러면 갱도는 뭐냐? 갱도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세 방향으로 나가시는 길이 있는데, 숫자가 3번 보이시나요? 이거는 3번 갱도란 얘기예요. 그러면 중앙에는 2번 갱도겠죠? 보시면 네, 2번 갱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1번 갱도는 맨 왼쪽이에요. 자, 보시면 1번이라고 나와 있죠? 갱도는 정해졌습니다. 갱도 1이었으니까 1번 갱도로 가시면 돼요. 이건 랜덤으로 결정나요? 갱도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자, 그럼 심도는 뭐냐? 자, 쭉쭉 가볼게요.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보이면. 심도는 말 그대로 이제 얼마나 깊숙하게 들어가 있냐는데, 그 심도 게시판은 자, 이렇게 상단 위에 이렇게 뜹니다. 자, 여기서부터 1번 심도라는 얘기예요. 요런 식으로 위에 떠요. 이거를 이제 심도 15면 심도 15까지 가셔야 돼요. 한참 가야겠죠? 자, 쭉쭉 가볼게요. 자, 여기는 어느 쪽에 있을지 몰라서 여러분들이 길을 익숙하지 않으시면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길을 익히셔야 돼요. 감옥을 자주 왔다갔다 하다 보시면 심도가 어디 있는지 바로바로 기억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저도 약간 헷갈리네요. 자, 아, 이쪽이 맞았네요. 자, 여기 2번 심도라고 뜨죠? 2번 심도. 그 다음에 2번 심도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5 심도까지 갈게요. 자, 쭉쭉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뿅. 뿅. 자, 5번 심도까지 왔어요. 지금 현재 상태. 자, 근데 심도를 계속 들어가시다 보시면요, 중간에 약간 계기판 기계 같은 게 보여요. 그게 뭐냐면, 그게 산소, 고쳐야 될 산소 기계이자, 혹시 산소기계가 멀쩡해 돌아가시면 제가 갖고 있는 그제등 뒤에 있는 산소팩을 리필할 수 있는 또 기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도가 되게 깊으면요, 중간에 한번 산소 보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쭉 가시다가 이제 산소기계처럼 생긴 걸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 어디쯤에 있을까요? 6번 계도까지 들어왔네요. 보통 5번, 6번 이런 사이에 여기 있죠? 요게 이제 산소 기계예요. 여기다가 보시면 산소 전달이라는 버튼이 있죠? 이거 눌러주시면 제 산소가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다시 올라가요. 이게 0이 돼버리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심도로 들어가실 때는 중간에 산소 리필 기계가 있으면 꼭 산소 리필을 받으시면서 움직이세요. 6번에 들어갔어요. 또 맞아 가볼게요. 점프. 자, 15번 도착. 자, 15번에 도착했어요. 15번 도착했다 끝이 아니고요, 15번 심도 더 안쪽에 보통 산소 키오스크가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쭉쭉쭉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15번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 근처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것도 좀 찾아주셔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쪽이랑 구멍대에 있을 수가 있는데, 오케이, 여기 있네요. 자, 이거예요. 이거를 눌러, 이렇게 떠요. 뜨죠? 요렇게 뜨는 게, 고쳐야 될 산소통이에요. 간단하죠? 그러면 요 상태에서, 자, 간단하게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눌러주시고, 환기 누르면, 자, 목표 완료. 미션이 끝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션을 클리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000 메리트를 받았어요. 요 정도면 3시간 정도가 후딱 사라집니다. 되게 간단하죠? 돌아가시는 길은요, 간단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살하셔가지고 돌아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걸어 돌아가셔도 되는데,
그러도록 하실 때 팀은 원래 갔던 우리가 표지판이 저기 EXIT라고 떠요. 저 EXIT를 반대편에서 보시면 우리가 봤던 일반적인 판인데 이쪽 반대편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초록색 판이 떠요. 이런 초록색 색깔로 EXIT가 적혀 있어요. 요거 따라서 끝까지 나가시면 돼요. 아니면 저는 자살하겠습니다. 자살이 빨라요. 자살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미션 클리어하고 자살해서 원래대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이제 수감 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보통 15,000메리트 혹은 5,000메리트 혹은 10,000메리트 이렇게 미션 보상이 다르거든요. 어느 정도 심도로 들어가냐에 따라 달라요. 거기에 따라서 그 여러분들의 그 수감 시간 줄는 게 달라지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 수감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나가서 쭉쭉 문 열고 나가서 자 눌러주시면 오케이 축하합니다. 석방 적격자가 되었습니다. 뜨죠? 자 그럼 나가시면 돼요. 자, 어디로 나가시냐면 노란색 간판 있죠? 여기로 나가시면 나가실 수 있어요. 눌러가지고 여기 엘리베이터 버튼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여기 엘리베이터 버튼입니다. 엘리베이터 호출 이쪽도 여기 엘리베이터 호출 눌러서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영상 설명드렸고요. 자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 저는 또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유바입니다. 유바 저는 그만 출소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에요. 자 나갑니다. 나가요. 빨리 집에 가야지. 가가지고 자 지상층 누르면 로딩하면서 에버러스 하버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슈우.